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휴가를 나왔어요. 그죠? 군인 아저씨가 휴가를 나왔어요. 학생들이 곧 성대 논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본인이 논술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는 성균관대학교랑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하고 성대 인문. 근데 왜 성대를 선택했죠? 국제통상학과면 괜찮은 건데. 그렇죠. 네. 둘 다 좋은 학교고 좋은 학과인데 성균관대 가서도 복정할 수 있으니까 뭐 성대에 가는 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복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보통 학생들이 그냥 학교를 입학하는 게 중요한데 꼭 경제 경영 이걸 생각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복수전공을 하든가 아니면 이중전공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학교 인문학부 학생들은 거의 다 상경계열을 복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전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 천하의 악필이었죠? 그렇죠. 네. 뭐 개발? 네. 손실도 몰라보시죠. 어떻게 붙었죠? 글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제 논술 답안지를 보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글씨부터 써라. 다 필요 없고 글씨 먼저 써라. 논술하기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친했어가지고 나름 친했죠? 교수님이 저한테 글씨를 지도는 해주셨어요. 이 정도는 써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서 논술 굴림체. 논술 굴림체를 가르쳐준 거죠? 네. 그러면 논술을 그렇게 두 군데나 붙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PQ 이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기본기랑 또 시험 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학에서 기본 문제 풀었는데 응용 문제 못 푸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응용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성대랑 한국외대 문제를 사실 파이널까지는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파이널 전까지는 어떤 대학교를 중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운동으로 말하면 피지컬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수능 전까지는 저만의 피지컬을 키운 거죠. 주장과 근거를 찾는 방법, 그리고 재생하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만의 피지컬을 키웠고 수능이 끝나고 이제 파이널이 있었는데 일단 무조건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집중한 게 컸던 것 같아요. 파이널에 가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지라 그리고 전날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나올 것 같다. 실제로 많이 나오고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에 전 파이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전까지는 피지컬을 키우고 이제 마지막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게 그렇죠. 일단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파이널 때 가서 그 기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힘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기본기를 충분히 쌓아온 친구들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스파트를 탁 쳐서 그 대학 문제로 자기만 딱 맞춰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성대 이제 합격을 했어요. 수업 들으면서 뭐 느낀 게 있어요? 성대 가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하기 위해 글쓰기 수업을 두 개 정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필수 과목이죠? 네, 필수 과목인데 글쓰기 수업만큼은 되게 쉽게 받았거든요, 학점을. 또 학술적 글쓰기라고 수업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글을 요약하고 쓰는 거예요. 글을 요약하고 쓰는 거. 그 딱 수업을 들어가는데 또 다른 버전의 박기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인데 박기호 선생님이 하는 거랑 말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게 강의를 하셨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미 배웠던 거고 1년 동안 학습한 거니까 저한테는 되게 당연했는데 주변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이 결국은 학술적 글쓰기니까 그래서 그때도 기호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아 맞아요. 그때 뭐 A+ 나왔다고 나한테 연락했어요. 장학금도 받았나요? 그래서? 장학금 제가 붕괴에 갔는데 논술 시험을 앞둔 친구들, 후배들한테 한마디. 논술의 시즌이 다가왔는데 제가 한 가지 조언? 비슷한 걸 해드리자면 박기호 선생님께서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뭐 3:1이건 100:1이건 뭐가 중요하냐. 1이 내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실력을 높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 그런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자만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를 보여주면 충분히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학교 들어가서도 나한테 인사 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쳤다고 또 연락이 오고 그쵸. 군대 간다고 연락을 하고 아, 휴가 가서 연락을 하고 그죠? 네. 계속 이렇게 좋은 인연이 이어져서 그래서 이제 큰 사회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기용 논술입니다.